네, 대학물리학 문제풀이 16.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속이 빈 도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속이 비고 바깥이 찬 이런 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내부 점전화 Q가 있는데 이 도체 내부의 벽면에 유도된 전하량이 과연 얼마인가? 즉, 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의 지금 설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도체라는 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도체라 함은, 자유전자만 있는 이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를 이루는데 그 물체에 자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속박되어 있는 어떤 속박전자가 없는. 그러면 이제 이때 과연 도체 외부 전기장이 쐬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체라고 치고요. 외부에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쐬어줬다고 합시다. 이 정도 크기에. 그럼 당연히 외부 전기장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자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이 플러스의 수만큼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플러스의 수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른쪽에는 이동한 마이너스만큼 플러스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합이, 0이 됩니다. 즉, 도체는 이렇게 표면에만 전기장이, 이제, 전하가 있고, 내부에는 이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내부의 총 전기장, 시그마 2가 이제 0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Q가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마이너스 Q가 똑같은 숫자만큼 대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안쪽 벽면에 있는, 안쪽 벽면에 유도된, 이제, 전하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Q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우스 국면으로 풀어보면요. 이제 어떤 가우스 국면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뭐, 원을 잡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합이 이제 입실론 제곱분의 Q잖아요. 근데 이 전기장이 내부의 가우스 국면을 잡았기 때문에 0이에요, 0. 그렇다는 것은 안에 있는 전하량의 총합산도 역시 0이라는 거죠. Q인도 0이라는 거죠. 0을 적분하면 0인데 입실론 제곱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안에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0이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이 Q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Q가 이 벽면에 대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내부 벽면에 유도된 전하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16.5번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